나 자신과의 싸움이다. 내비게이션 좀 켜주세요. 마지막 한 번 더. 사랑합니다. 사랑해. 손톱 봐봐. 바짝 깎고 왔어? 이거 딱 손톱 부러질지 몰라 오늘. 아 진짜? 오빠 해봤어? 나 안 해봤어. 뭐야? 희망만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하는 거야. 어 해본 척 오지구연. 웨이브 로아. 여기서 우리 힙하게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. Follow me. 안녕하세요. 실내 암벽장 안전수칙 재생! 착지할 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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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끝이 굉장히 자극적이다. 신발 신으면 발가락이 살짝 구부러질 거거든요. 네. 신발이 작아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신발 구조상 구부러지게끔 생겼어요. 일단 저희가 난이도가 핑크색에서부터 검정색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운 난이도. 1, 2, 3 클리어? 왜 이렇게 쉬워 보이지? 아 진짜 못하겠어요. 진짜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아 너무 힘든데? 아 이 사람 이름 내가 뭐가 되나. 아 쉽네. 아...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라고? 보통 초보자들이 잘하는 사람도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? 조금 힘 좀 있는 남자는 초록색 한 문제 정도? 초록색? 바로? 바로 실패할 것 같은데. 산재 해주실 거예요, 산재? 노란색? 그럼 이걸 잡고 가는 건가요? 그 다음은 어디죠? 어? 어? 내비게이션 좀 켜주세요. 아 맞아 손이 미끄러워서 그랬었어. 이거 때문일 거예요. 이게 뭔데요? 탄산 마그네슘 가루라고 손에 이제 땀이 많이 나면 이걸로. 저 모태 건성인데 오늘 손에 땀을 봤습니다. 가자. 아씨 빡센데. 잠깐만. 아 좀 쉬어야겠다. 아씨. 아, 안 돼, 안 돼. 이 살이 한번 하는 거 보고. 아, 그럼요. 자존심이 있지. 어, 느낌이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와! 뒤질 것 같은 느낌이 왔어. 1, 2, 3. 멋있게 내려와줘. 쉽다고요? 저기요. 왜 이렇게 쉽게 하시지? 선생님. 왜 이렇게 쉽게 하지? 보여줘. 김태인. 김태인. 아 태인 오빠 제발 성공해 주세요. 태인 오빠.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. 넌 할 수 있어. 위로 올라가는 거야. 가자.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. 아, 진짜 빡세다. 어쩜 실패해도 멋있어. 어 멋있어. 자, 힘 다 빼놓고 어디서나 한번 봅시다. 진짜 먼저 알려줄게. 인형 가져오기. 인형을 가져. 아, 그 인형을 벽을 타고 올라가서 가져와라. 잡고. 아빠. 사랑합니다. 사랑해. 할 수 있어. 와, 이거는 시작부터 노답인데? 이거 봐,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봐. 누워서. 이 멋진 모습. 멋있어 멋있어. 지금 막 바퀴벌레 깎고 좋아. 아 이 다리 각이니까 좋네. 오. 오 오.
대박 사건. 오오오. 헤이 테이. 헤이. 개 멋있다. 성공. 테이 씨만 성공. 헤이. 삐지 깔아주세요. 마블 이런 거. 얘 각도를 조금만 틀어주시면 안 되지? 아니 얘 내가 손이 작잖아. 그렇게 잡으면 빡세. 오케이. 발 뒤져. 어. 빨간 거 옆에 하나 더 있어. 아! 아! 손이 작다고요. 안 잡힌다고 이게. 아! 누가 내 손을 이렇게 작게 나온 거야? 저기 부산 사는 신서진님, 우리 엄마. 아, 저건 진짜 못해. 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. 팔 봐, 팔. 근데 저 불어오르는 거 보여요? 힘 줘봐. 돌이네, 돌, 돌. 너무 힘들어. 진짜. 저기까지 간 것도 서린이 대단한 거야. 붕. 우리 근데 좀 멋있다, 그지? 거친 숨소리. 재미는 있다. 익스트림 스포츠. 약간 깡 있고 오기 있고 승부욕 강하고 키 크고 근력 있는 사람들 하면은 참 좋아할 것 같은 스포츠. 안 되겠다. 체력 단련하러 가자, 오빠. 고고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. 아파, 아파.